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이 C의 C보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명령하는 거요. 오케이,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오늘 C의 16화죠. C의 16에서는 뭐 배우는지 알아? 뭐뭐 하지 마라 배워요. 아, don't 그거요? 네, 오늘은 뭐뭐 해라 하는 연습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뭐뭐 해라 배웠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1대1 할 거는 하지 말아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한테 앉으라고 시키고 싶은 모양이네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Sit down, please. 아, 왜지? 왜요? 선생님 어? 이거 컴퓨터 이상한 거야? 네, sit down.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 Sit down, please. 아니지. 잘 되는 것 아, 같은데. 고장 났네, 고장. 아, 고장 난 거구나. 선생님 하면 잘 되는데 왜 그러지? 선생님 목소리 인식했어. 자, 그나저나 please는 연습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 please 한번 써볼까요? S, I, T. D, O, YN 또 Y란다. 플리즈. 아, 플리즈 뭐였지? 아, Please. P P, L L, S S, E R E R. 오케이, 그러면 이게 please란 소리가 난다고? 풀서인데 이건 풀서? 이게 어떻게 무슨 재료로 please가 되겠니? 다시요. P P L E E E E 아 뭔가 여기서 S? S 됐어? 플리 즈네요. 플리 연습했어요? 진짜로? 이에가 내는 소리 두 개, 이랑 에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이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플리 에스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중에서 즈 됐지. 뭔 소리야? 그래서 합쳐서 소리 please. please가 뜻이 뭐래요? 제발. 제발 이란 뜻이 있는데요. 명령하는 말이죠. 명령하는 말에 please를 넣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공손한 느낌이 든다. sit down 이러면 무서운 느낌인 거야. sit down 안 무서워요? 깜짝 놀래 놓고는. 반대로 해도 갈 거예요. 싫어요. 일어설 거예요. 아, 그래요? 와우, 반항입니까? 네. 일어서기 반대. 여기다가 please를 넣으면 제발 앉아라. 공손한 느낌이 든다. 됐습니까? 수업 내내 오케이, please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 네. Sit down. Sit down. 나 여기서 좀 이렇게 있어야지. 오케이, 언제까지 까불 겁니까? 몰라요. 아, 몰라요? 아, 그냥 일어설게요.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앉아라라고 시키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Sit down, Sit down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sit의 뜻은?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아, 이거 마지막 이거 뭐였지? 아, 헷갈린다. 오케이, down의 뜻은? 내리다? 내리다.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다. 여기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좀다 틀리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공부해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 여기서 저번에도 헷갈렸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다시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앉으라고 시키고 싶으면 뭐라고 하고? Sit
sit down. Sit down 이라고 말하고. 그럼 이게 왜 앉으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지 살피려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sit의 뜻은? 다운의 뜻은? 아래로. 오케이, 다시 공부하고 왔는데도 틀리네요. 분명 뜻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다고? 네. 잠깐만요. 아니. 네, 뭐가 들렸어요? 앉다요. 계속 헷갈리네, 비동사랑. 앉은이면 무슨 시예요? 아다시. 앉다면? 하다시. 스윗의 뜻은 앉은이에요? 앉다예요? 앉다요. 그건 앉은이야, 앉은. 여기 비동사, 하긴 여기 비동사가 오케이. 편하다. 그래서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고요. 하다시 오랜만에 본다. 다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영어로 어디가 뭐예요? How? 뭐라고요? How? Where? Where?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가 아니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제 발음이 그래요. 장난은 그 정도 치고. 네? 넌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장난은 그 정도 치라 했다. 아니, 제 발음이 이래요. 여기 읽어보세요. Are you? Are you? 붙여서 읽어보세요. How are you? 에? 뭐라고요? How are you? 예? 이거 읽으래 내가? 이거 읽어보세요. 아하. How are you? 읽어보세요. 봐야지. Where are you? 얘는 왜 안 읽어요? Where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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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건 상대방에게 뭔가 시키거나 충고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무슨 문인데? 명령. 명령문인데. 명령문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항상 너. 너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가 영어로 뭐예요? You. You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You sit down. 누가? 내가. 네가. 다. 누가 다? You sit의 뜻이 뭐예요? 너는 앉다. 너는 앉는다 이 뜻이죠. 그런데 명령문은 항상 누구한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요. You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You sit down에서 뭘 지워도 상관없겠어? You를 지워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면 무슨 시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지? 하다시요. 그래서 명령문은 시작할 때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 하다시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면 뭐뭐 하거라,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세요 라고 말하는 문장이 된다. 하다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앉으라고 시키고 싶으면 sit down. sit down 이고요. 그 다음에 시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다. 아니요, 싫어요 뭐 이런 거 나와야 되겠죠. I will. I will. 적어볼까요? I will. 뒤에는 생략됐죠. I will. Sit down. 그렇지. Sit down. Please. 예, 여기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구다? 한. Sit down. Sit down이 누가 sit이 다 다운한다 이 뜻인가요? 네. 아니요. I will sit down의 뜻은 그럼 뭘까요? 네? I will sit down의 뜻은 뭡니까? 나는 앉을 아래로 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네. 오케이.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할 땐 쓰지 않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글로 다 썼으니까 한글에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나는이다? 나는 다? 누가 내가 다 앉을 것이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고? 누가 내가 다 앉을 것이다? 내가 앉을 것이다? 누가 내가 뭐 한다고요? 앉을 것이다. 그럼 영어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Sit down인가? Sit이 뭐 한다? Down 한다. 누가 앉다가 뭐 한다? 아이고다. 이게 누가 다예요? 아니, I. I. Will. Sit down. I will sit. 아이의 뜻이 뭐예요? 나의예요? 나는 내가 will sit의 뜻은 뭐예요? 앉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I가 다 will sit. 오케이. 선생님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인데 지금 세 가지밖에 안 배워요. 예.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됐습니까? 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비동사 쓰기.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시 쓰기. 아닌데 양념 시 쓰기. 양념 시 쓰기. 세 번째 문제 얘기예요. 네? 양념 시 또 뭐가 있었지? 하다 시 쓰기는 했고 하다 시 쓰기.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I will sit down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사용한 거예요? 정답! 양념씨요. 양념씨를 썼죠. 양념씨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양념씨는 알려줬죠? 네, can!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의 양념 can. Where? Will. Will의 뜻이 뭐니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양념 will.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또 뭐였지? Please? You may go home. Home? You may go home. May. You may go home. 너는 누가 you가 may go. 집에 가도 된다. 뭐뭐 해도 된다. 허락의 may.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나 알아. 뭐였지? 아, she. 쉬가 있었어요? 그녀가 있었어요? 그녀가 양념씨입니까? Should. Should. 무슨 뜻이었어요? 하니?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의 양념이라 했어. 너도 오늘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죠. 내 시험이다. 의무의 양념, 허락의 양념, 미래 양념, 능력 양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미래 양념을 썼죠. 양념씨 뒤에는 근데 양념물 뿌릴 때는 너 후춧가루만 가지고 국 끓여 먹을 수 있어? 물이 있어야 돼요 먼저. 어 물도 있어야 돼. 그럼 물에다 후춧가루만 넣고 국 끓여 먹을 수 있어? 네. 아 그래요? 그럼 그냥 후춧국이야? 네 간이 딱 맞으면 밥이랑 먹을 수 있어요. 좀 불리다가 보니까 어 간이 딱 막 그렇죠. 그렇게 먹고 한 10년 살면 사람 되게 튼튼해지겠다. 그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미역국을 끓이려면 최소한 뭐는 있어야 돼? 미역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양념씨만 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고 양념씨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반드시? 하다.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 꼭 와서 양념씨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 둘이가 하나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덩어리. 뭐뭐 한다 라는 의미의 덩어리인데 will이 오면 뭐뭐 할 것이다고요. can 뒤에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오면 예를 들어서 수영하다가 뭐죠? swim. 그럼 can swim은 무슨 뜻일까?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나는 안 썼는데 아, 수영할 수 있다.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다? 네가 수영할 수 있다.
여기에 I가 오면 나든 수행할 수 있다.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 누가 내가 다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He가 오면 그는 수행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못 쓸 것 같아? She 쓰면 그녀는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We를 쓰면 We가 또 무슨 뜻인지 모르죠. We도 수행할 수 있다. We도 뭐였지? 우리 We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네. 그것은 수행할 수 있다. We can swing. 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제 안만 길어가지고 This day 이건 무슨 뜻이야? 그것들은 수용할 수 있다. 그들은 수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수용할 수 있다. 그것들이라고 하는 게 편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명령문도 배우고 양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가 들어간 문장도 배우네요. 양념씨예요. 양념씨 먹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시켰더니 Sit down 이라고 시켰더니 명령을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런다? I will. I will. I will 뒤에 생략말까지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I will sit down. I will sit down. 양념씨들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하다씨. 하다씨가 올 수도 있고 비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뭐뭐 어쨌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마침표 있다. 있다. 마침표. 그러니까 비동사도 무슨 시의 한 종류 중에 하나다. 하다 시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가 들어가면 돼. 네. 어디가? 화장실 가겠지.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오픈 써 볼까요? O. O. P. 글씨가 너무 얇다. 글씨 좀 봐. 아 색깔 바꾸요. 색깔 바꿔줄까? 뭘로 네. 바꿔줄까? 한 칸 더 뒤로 가세요. 네? 한 칸 더 뒤로? 무슨 색인지 색깔을 말해봐. 색깔. 레드랑 검정색이 섞인 거요. 어? 무지개색이요. 여기요. 이거? 네. 와 편하다. Open. N. N이 뒤에 와야 돼요. 오케이. Open 하고. You are. You are. Book. Book. 와 색깔 예쁘다. 자 Open Your Book에서 이건 너무 현란하니까 공부에 좀 방해가 되고요. 안 돼. 안 돼요? 네. 되는데요? 아 그래도 예쁘다. 아 이거는 딱. 자 그래서 Open은 단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선생님한테 최소한 두 가지 뜻을 말할 수 있어야겠죠. 서로 시가 다른 두 가지 뜻을 단어에서 배웠죠. Open의 뜻은 열다. 열다 라는 뜻도 있고 열은 어 그래 좋았어요. 열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 여기 아, 오픈 유어 북에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열다. 오케이. 그러면 열다로 쓰였으면 무슨 시로서 이 문장 속에 있는 거예요? 명령 아 하다시. 하다시로 쓰이는 거예요. 열린 이란 뜻으로 만약에 쓰인다면 이건 무슨 시로서 쓰이는 거예요? 으뜬 시. 뭐라고요? 어떤 시. 으뜬 시가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너의 책을 펼쳐라, 너의 책을 열어라 이 뜻이니까 무슨 문이 되어야 되고 명령문이 되려면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해야 된다? 하다시. 하다시. 그래서 오픈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 열다 라는 뜻이었어요. Your book의 뜻은 Your book의 뜻은 너의 책. 너의 책. 너의 책 안만 길어봤자 예. 그래서 그것을 펼쳐라 하고 싶으면 It's open. 아, it's open. 이렇게 하면 그것을 펼쳐라 이 뜻인가요? 네. It open. 그것을 펼쳐라. It. 이 뜻이에요. 네. 누가 It 아. 그것. 그것은 오케이. 그것이 펼치단데요, 이건. 그것을 펼치다가 아니고요. 그것이 펼치는 건데요. 그것이?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Is. 그 책을 펼쳐라는 뭐야? 그 책을 펼쳐. 너의 책을 펼쳐라는 뭐야? 오, 나의 책을 펼 너예요? Open your book. 너의 책을
펼쳐라라는 말을 You are book open 아니야? 네. 너의 책을 펼쳐라 하고 싶으면 You are book open이 아니야? 네. You are book open이죠? 네. 너의 책을 펼쳐라니까. 아니요. You are book open. 아니요. 오픈이 먼저. 자, 이게 하다시라면 이렇게 쓰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누가 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다, 누가 You are book이 다 open.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너의 책이 펼친다. 너의 책이 펼친대요. 너의 책이 뭘 펼치는데 네 머리를 펼치나? 어? 내가 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너의 책을 펼쳐라가 Your book open 이렇게 이 순서로 놓으면 됩니까? 아니요. 뭐예요? 너의 책을 펼쳐라. Open your book. 오픈하세요. 무엇을? 나, 너의. Your book을. 너의 책이요. 그러면 그것을 펼쳐라 하고 싶으면 아 뭐였지 It is It is open open 어, 누가 it이 다 is open 요 open 무슨 뜻으로 사용됐어? 열다 아 열다로 쓰일 수가 없죠 이렇게 쓰면 네 열린이라고 써야 되겠지 열린이겠지 왜? 왜 열다가 아니고 열린일까 여기선? 앞에 is가 있어서? 여기에 비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그것은 열다이다입니까? 그것은 열려있다입니까? 열려있다 It is open의 뜻은 그것은 열려있다인데요 내가 그것은 열려있다 이런 말 하라 그랬습니까? 응? 그것은 열려있다 이런 말 하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열어라 라는 얘기 근데 무슨 it is open이야? 그것을 열어라가 it is open은 그거 열려있어요 it's your open 그것을 열어라는 그럼 뭐라고요? it's open it open 누가 it이 다 open한다 그것이 연대요 그것이 연대 너 지금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 영어 말의 순서랑 우리말의 순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진짜 알아? 네. 그럼 다시. 너의 책을 펼쳐라가 뭐야?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그러면 너의 책은 그것이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것을 펼쳐라는 뭐겠어? It's. It's your... 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던 뭘 지우고 대신에 그곳이라고 썼어? You are you. 아 그러면? Open is... Open is... It. It. 아. Open it. Open it만요.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오픈하라 그랬어. 열어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무슨 문은 무슨 시로 시작해야 한다 그랬어. 명령문은 하다시. 이걸 it을 그럼 자꾸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명령문이냐? 그것이 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계속해서. 그것은 엽니다. 게다가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픈. 응? 맞아니 그래. 그것을 열어라가 아니고 그것이 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치자 그것이 연다 그러면 그것이 연다는 it opens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나는 연다는 뭐예요? 나는 연다 I'm open I open 근데 그것이 연다는 it opens 해야 되는데 어 누가 다 찾아볼까? 누가 내가 다 연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없어요. 양념씨. 뭐라고요? 하다씨는 아니고. 나는 연다. 내가 연다. I 하다씨. 하다씨 중에 하다씨면 또 하다씨 안에도 둘로 나뉘지 않나? 하다씨는 어떤 하다씨는 오케이. 가다가 뭐예요? 가다. 고. 그러면 나는 간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지? I'm go.
그쵸? 아니요. 어, 그러면. 아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그녀가 간다는? She go. She go. She goes. She goes. 나는 간다? I go. I go. 네가 간다? You are go. It is 뭐 이거? You. We are special. 이거? It is summer. It is very hot. 응? 이거? 그러면 그녀가 간다도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You are가 뭐 해주신 말인데? You are. 고의 뜻이 뭔데? 가다. 그럼 you are go는 너는 가다 이다야? 어? 어, 너는 가다 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어? 네가 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영어로 지금 틀렸는데 좀 바르게 해주세요. 네? 네가 간다라는 표현은 네가 you are go라며. You go. 무슨 you are go야 you are go는. You go. You g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네가 간다. 하다시면 do일 때도 있고 does일 때도 있다니까? 하다시 do예요? 하다시 does예요? do요. do가 들어가면 하다시 모습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녀가 간다. she goes. 오케이. 얘는 왜 go가 아니고 왜 go일까요? 그녀가 간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죠. 두가 아니고.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그가 뭐뭐를 한다, 그녀가 뭐뭐를 한다, 그것이 뭐뭐를 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하다시 만약에 그가 간다 하고 싶으면 he go 하면 내가 안 된다고 했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 했냐면 he goes 해야 된다 그랬어요. she goes, he goes. 왜 그러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는 맞는데 하다시 두가 아니고 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즈.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맞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켰으니까 나중에 또 하다시 두인지 더든지 또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이라고 시켰더니 어? Open your book 이라고 시켰더니 뭐래요? Okay. Okay 한 다음에 우리말로 나는 할 것이다. 나의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무엇을 나의 책을 뭐 할 것이다. Open 펼칠 것이다. 이런 말이 세는 듣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한 다음에 이거 영어로 표현해 주세요. I open my book. I open my book. My book. I open my book의 뜻은 이런 뜻이겠죠. 펼친다가 아니고 펼칠 것이다 해야 되는데 Open I my book? Open I my book my book 펼쳐라 나는 나의 책을 하다시로 시작했네. 뭐 시키고 있나봐요. Open 열어라 펼쳐라 나는 나의 책을 자기가 자기한테 막 시키나봐요. 지금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하라고 한 건 나는 나의 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I open my book을 했길래 I open my book은 나는 나의 책을 펼친다 라고 했어. 뭐가 달라요? 내가 선생님이 만들라고 한 것과 네가 만든 건 뭐가 달라요? 선생님을 이제 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반대로 뭐 명령을 한 거. 그래요? 이거 네가 한 건 그냥 누가 뭘 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내가 하라는 건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I will open my book. 여기 will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I will open my book에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나는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 부분 읽으면 네? 그 부분을 영어로 읽으라고. I will open. I will open. 선생님이 이 땅콩 그림 그려놓고 맨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묻지 않던가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will의 뜻이 뭐니까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할 행동을 표현하는 게 됐어. 미래에 할 행동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양념 will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책 펼치라니까 선생님 말씀 듣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Raise your hand, please. 오케이, 그래서 raise 한번 써볼까요? R. I. S. E R. 그다음에 your 보고 hand도 한번 써볼까요? H. Okay, please도 써봐야죠. PLEASE. Okay, 그래서 요게 소리가 뭐라고요? Raise. 네가 쓴 거는 여기 보세요. Riser인데 raise가 아니고 riser인데. 무작가. 무작갑쇼. 아, raise R A E I. 여기까지 소리. Ray. S. E. 이거 아니었어요? 오늘 please도 틀리고, raise도 틀리고, 다 틀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네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 제대로 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맨날 어렵다고, 어렵다 이러고 있으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그쵸? 아니에요? 그럼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열심히. Raise의 뜻은? All in. 올리다. 올리다, 들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고 문장이 무슨 시로 시작됐으니까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할 때 쓰는 무슨 문이다? 명령. 명령문이고 뭐뭐 하십시오 라고 해서 된다. Your hand는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러면 너의 여러분들의 손을 드세요 말고 그것을 드세요 그것을 들어 올리십시오 라는 표현이었다면 Raise it. 그렇지. Raise
예. 됐습니까? 너의 책을 들어보세요 하고 싶으면. 너의 책이요? 어. 너이니까. 너의 책을 드세요 라는 표현은. 너의 책을 드세요. 책을 좀 들어주세요. Raise your. Raise your. Book. Book. 연필을 들어보세요 하고 싶으면. Raise your pencil. Raise your pencil. 이것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싶으면. 이거다. 이것이. 아. 이것을 좀 들어주세요. Raise this. Raise this. 이것들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싶으면. These. 아, raise these. Raise these. 저것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싶으면. Raise they. 이게 저것이 Raise that. Raise that. 저것들을 좀 들어주세요. Raise that. That. 저것들을 좀 들어주세요. Raise that. Those. Those. Raise those. Raise those. 저것들 좀 들어주세요. Raise those. 이거 처음 봐요? 봤죠? 네. 근데 또 까먹었죠? 네. 또 설명했죠? 네. 몇 번째 설명했죠? 여섯 번째 설명했죠? 네. 선생님이 몇 번까지 똑같은 거 설명해준다고? 10번. 여덟 번. 됐습니까? 네. 몇 번 남았죠? 두 번. 두 번 남았네요. 두 번 다 쓰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딱밤이죠. 아, 딱밤 맞을래요, 그냥. 아니. 알겠습니다. 손 드세요. 저기. 영어로. It's.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근데 도둑놈들이 네. 은행 털러 가서는 뭐라 그럴까? 도둑놈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두 개요. 어, 그러면 도둑놈들은 뭐라고 얘기하게? 아! Raise your... Raise... Your hands. 오호! Please. 아, 도둑놈들이 플리즈 넣을 것 같아? 여러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너무 웃겨져. 이 형이 진짜 양손을 들어주세요. Raise your hands, please. 잠깐만요. 도둑놈들이 총 들고 Raise your hands, please. 비웃지 마! 잘했어. Hands 해야죠. 양손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플리즈 할 수도 있죠. 착한 강도면 플리즈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재밌겠다. 영화에 그런 장면 나오면 재밌겠다. 미국 사람들 보고 막 까부르실 거야. Raise your hands, pleas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시켰으면 이제 답이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 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놓고 우리말로 쓰면 나는 무엇을 무엇을 나의 손을 들 것이다.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나의 손을 들 것이다. I will. 영어는 항상 누가 다를 붙여서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I will. 뭐지? 아. Raise. I will raise. My hand. 아, okay. I will raise my hand.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put 가방 down. 좀 그렇지. Put down. Put down. 아, put down your bag. Your bag. Bag. 저번보단 잘 풀리네. Okay. Put의 뜻은 내려. 말해봐. 내려. 내려야 그냥. 내는
다운 풀때 뜻은 모르겠어. 다운의 뜻은 아까 했던 거니까 알겠지. 다운의 뜻은 아래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어디? 영어로 Where 기억하죠? 그럼 이제 put의 뜻은 단어의 put의 뜻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치? 내려 내려는 아니고 내려 놓다 놓다 두다였죠. 놓아라. 어디로 놓아라? 아래쪽으로 놓아라. 무엇을? 너의 가방을. 아래쪽으로 두어라. 너의 가방을. 우리말스럽게 바꾸니까 아래쪽으로 아래 정 뭐하니 아래쪽으로 두는 걸 보고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돼? 내려놓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아래쪽으로 놓는 게 내려놓는 거 아니야? 네. 풋의 뜻도 모르고, 에잉? 무슨 씨야? 네, 잠깐만요. 하다 씨요. 됐습니까? Put down your bag. 됐습니까? 한참 남았네. Put down your bag. 오케이, 시켰으니까 답이 있어야 되겠죠? I will. I will. 마이 백 아 처음부터요. I will 일단 여기에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그치? 아 맞다. I will put down my back. 그렇지. I will put down my bag. 됐습니까? 자, 전번에 그래 네가 어렵다 그랬어. 그래 어렵다 그래서 전번하고 비슷하게 또 설명했어. 네가 이거 두 번째니까. 그래도 그 전보다 쉽다. 그렇죠. 그 전보다 쉽죠. 그 전보다 못하면 더 레전드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잘 하셨고요. 오늘은 하지 말라라고 시키는 거 배울 예정이니까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